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4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여당 후보가 결정된 만큼 가상 대결이 눈에 띄던데요. 여론조사 추세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두 개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실시했던 오마이뉴스의 리얼미터 조사 전국 2027명 ARS 조사고요. 월, 화, 수 3일간 진행한 KBS 의뢰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다. 전국 1000명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는 표본오차 95% 실루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적합도는 이제 의미가 없죠. 이제 가상대결인데 이제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의 차이. 리얼미터는 자대결. 이거 한국 갤럽에서는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4인 대결인데요. 지금 뭐가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심상정 안철수를 붙였고요. 이제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명 가상 대결 붙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말씀드리자면 뭐 존칭 빼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조합에서는 이재명 34.0, 윤석열 33.7, 심상정 4.2, 안철수 4.0 나왔고요. 이재명 홍준표 조합에서는 이재명 32.4, 홍준표 27.2, 안철수 5.1, 심상정 5.0 각각 났고요. 4인 대결에서 보자면은 홍준표 27.6, 이재명 윤석열에서는 이재명 41.0, 윤석열 36.0, 이재명 홍준표에서는 이재명 39.9, 홍준표 39.3, 이재명 유승민에서는 이재명 43.7, 유승민 26.7, 이재명 원희룡 조합에서는 이재명 45.3, 원희룡 28.1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예, ALS 조사 또 전화면접 조사 하나씩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조금씩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후보로 결정됐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MBS는 매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MBS의 조사에서는 5%포인트 빠졌거든요. 오히려? 보통 우리 컨벤션 효과라고 하면 지지층들의 기대감, 예. 결집력이 있고 또 후보의 선출된 후보의 스토리가 집중 조명되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은 그 지난 추석 때 조사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무당 무응답층이 7.6% 포인트 늘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늘어났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리고 MBS 조사에서는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역주행 마이너스 까였다는 예. 것은 컨벤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그 지표상에서는 지표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3차 선거인단 결과 그게 이제 기존 흐름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상당히 어수선하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에서 2위를 했던 이낙연 후보가 신속하게 그 어떤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비주류 후보였잖아요. 예. 비주류 후보에서 주류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빠르게 승복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컨벤션 효과가 좀 없을 거라는 전망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요거를 잘 만들어가는 게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제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썼고 다른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받았었는데 이낙연 지지층 이재명 투표 14.2, 윤석열 투표 40.3.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몰려갔다. 원팀 안 된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이거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사실은 이 조사를 좀 잘못 해석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질문지가 지난 주말 끝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구를 가장 지지했습니까? 이거였는데 단순히 이렇게 지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합도 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적합도 조사 보면 이재명보다 이낙연 후보가 훨씬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윤석열한테 많이 갔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다른 언론이 받았었다. 이건 좀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한편 그런 징후 내지는 뭐 전조가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뭐냐면 이제 아시아 경제 의뢰 윈지 코리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보자면은 이게 지난
9월 달 조사한 걸 보자면은 그때도 저희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 충성도가 낮다. 로스 이탈률이 높다. 는 것은 한 몇 차례 좀 지정이 되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났다. 즉 이제 그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층이 이재명 후보로 지지한 층 어떻게 그 유입률이 보면은 그 윤석열 지지, 홍준표 지지를 보자면은 15%가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물론 저기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사 방법에 했던 논리. 그 논리도 일부 있지만은 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지지층에서 윤석열 찍겠다 40, 홍준표를 찍겠다 30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위험한 건 인정하는데 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다만 기사가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 투표는 14%밖에 가지 않고 윤석열한테 40% 갔다 이렇게 다 썼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국민들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 안 한다. 10명 중에 한 명밖에 지지 안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 대철호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징후는 과거 조사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조사가 결과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네거티브 정국이 이어지는 속에서는 이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볼 때는 지금 사회자께서 하신 지적이 일명 타당한 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좀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그런 기사화를 그렇죠.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론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다음 주 대장동 국감이 될 경기도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이재명 측에서는 오히려 되치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국감에 집중되고 이재명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여론에 나쁠 거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면 충돌이다. 그리고 우려의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그만큼 피해간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그 이재명 다음. 혹은 그 당당하게 전모를 다 밝히겠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리스크를 뭐 정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 계속 피하면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시키거든요. 딱 예. 그래 그 국감장에서 나타나 사실 송영길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는 좀 가급적 논란의 장면을 연출하지 마라. 좀 지사직 던지고 피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도 있었지만 이재명 지사는 직접 나와서 밝히겠다. 그게 오히려 정면 돌파함으로써 이 의혹을 해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선택은 옳다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예. 모든 걸 좀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에 대한 마지막 어떤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자리로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이렇게 국감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걸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자신감을 그 보여주는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국정감사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민주당에서 벼르고 벼려서 국정감사에 불렀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국감이 끝난 이후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재명 국감이 오히려 그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그런 반전의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 단지 이제 진짜 이재명 지사가 이래서는 그 지금 제기하는 거 의혹이거든요. 어쩌면 사실관계라든지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또 이재명 지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후 관계라든지 선후 관계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한다면 오히려 반전했던 모멘텀 계기로도 작동할 개연성도 있다.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이게 후보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어떤 대언론적인 대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그런 타이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도를 지금 갖고 있는 인지도보다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을 본인이 더 잘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사실 그동안은 경선 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본인 기자회견인데 그게 언론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막 좀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국감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언론이 다 총 집중해서 보도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보자면은 대장동 의혹이 이번 대선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고 예. 물은 질문이 있어요. 보면은 영향이 없다가 19.4, 영향이 있다가 52.7, 판단 유보가 24점인데 즉 80% 정도는 대장동 이슈가 대선 이번 대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이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자 이 지사가 대장동 건뿐만 아니라 본선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일단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 그리고 2030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지지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구조화해서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요? 전체 지지층이죠. 전체 지지층.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은 그 반발 아닌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팀으로 가져가야 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끝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판을 다시 설정을 해서 새로운 확장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의 가장 큰 키는 결국에는 경제와 부동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어떤 확장성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 본선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그 지지층의 재구조화 전체 유권자의 재구조화 이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넘어야 될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때 뭐 한때도 아니죠.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핵심 지지층이었거든요. 핵심 아하. 지역이었고 예. 보면 이제 서울과 상집되는 게 부동산과 몰려 있어요. 또 이제 대장동이 또 부동산 이슈죠. 어쩌면 이재명 지사가 이 국감장에 나와서 대장동 이야기하겠다는 건 부동산 문제까지도 같이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 봤을 때 부동산 이슈를 풀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이 어렵거든요. 예. 또 서울도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동산 이슈인데 부동산 문제. 그것도 2030 MZ세대들의 공정가치. 또 이재명이 또 주창했던 그런 내용들은 나름 또 맞닿아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 한때 높았던 기대가 실망, 이완, 이탈로 이어졌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땡겨올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여성층. 여성층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균 지지율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지지층에서의 얼마만큼 선전 여부 아까 말씀드린 2030 서울 부동산 여성 이 층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전체 지지율 아울러 성패까지도 가늠할 그 주요 변수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 지지층은 윤석열 홍준표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빅3가 다 여성 후보가 안 나온다. 예. 제가 짧게 하나를 덧붙이면은 지금 이 진실을 확인하기 힘든 이 네거티브 전국 이것도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닥쳐 있는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대 대선 물론 네거티브 전국이 뭐 되게 크게 작동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후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선거는 이번이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언론 지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모든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좀 온전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전국을 좀 국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네.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은영 소장이 경제 이슈, 부동산 이슈로 그 결국은 귀결된다. 네. 그 선거 막바지로 가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게 그렇습니다. 떠오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다행스러운 게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경제 회복 적임자로 이재명 1등. 네. 게다가 기업 CEO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경제는 이재명이 제일 잘할 것이다 1등. 네.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는 뭐 경쟁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오는 여론조사들 이제 양자 대결이나 이번 주 나온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그 초박빙 상태인데 요 조사들의 특징은 사실 정당 중심의 어떤 그렇죠. 지지거든요. 아직은 예. 인물 변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인물 변수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 이미 성과를 인정받은 그런 그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 지금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거는 이미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배 의원님 기대감이죠. 이렇게는 예.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도 이 조사에서 그 12.3%가 나왔거든요. 예.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임자.
이 막상 이제 가장 경제를 전공하고 공부하셨던 연구하셨던 유승민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2.5%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 경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 특히 서민경제. 이번 선거는 저는 코로나 선거면서 동시에 경제 선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경선 국면에 안개 속에 뿌옇게 가렸지만 후보가 정리되면 결국 코로나로 피폐해진 경제를 누가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특히 서민경제. 이래서 이제 이재명이 그 지난 했었던 그런 기대감, 일련의 성과들이 예. 경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영된 그런 결과라고 좀 보였습니다. 짧게 하나 덧붙이면요. 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경제 정책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렇게 인식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수락연설 감사 인사에서 보면은 경제 정책의 그 성격이나 칼라가 실용이라는 단어로 지금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 경제 정책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게 아니고 뭐 빨간색이면 어떠냐, 파란색이면 어떠냐, 민생을 해결하는 걸로 나는 모든 걸 집중하겠다. 이게 상당히 또 좋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 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 배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경제 관련된 여론조사 그 수치를 말씀해서 개요를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잠깐만 이따가 같이 해주시고요. 먼저 네. 그러면 이은영 소장에게 네. 국민의힘도 4강 대진표가 확정됐는데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당원 네네. 쪽에서는 윤석열 앞선다. 대체적으로 네. 그런. 지금 지표죠? 예, 네. 아직까지도 그런 흐름인데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 여론조사에 반영 50%가 반영이 돼서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 지금 새로 들어온 당원들 20, 30대가 많다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일반 조사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도 지금 당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간 후보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그렇게 예단을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50대 50이니까 계속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 소장님 저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그 윤석열 예비후보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큰 실수를 하셨어요. 예. 뭐냐면 최근 들어온 당원들 쉽게 해서 뭐 작전 세력 교란하러 왔다 그 말인데 그 자체 그거는 굉장히 그 민감한 반응이 왜냐면 그 청들이 대부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나니 왔던 특히 MZ세대들 그 서울 수도권 세대들 이 청들이거든요. 그 또 하나에서 제가 공교롭게 떠오른 장면이 뭐냐면 지난 그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많이 득표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예. 이른바 온라인 접근성 이런 문제들인데 그 역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30 MZ 수도권 세대들은 이번 당원 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숨은 좀 포텐 이런 것도 있을 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액면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그런 개연성이 좀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냥 투표율이라는 문제를 한번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측면들. 또 여론조사 대외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지금 면접조사에서 추월하고 있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윤 후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은 당원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인데 실제로 까보면 이것도 예측 불허로 갈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왕자 논란, 무속 논란에 이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정신머리, 당 해체 이런 네. 발언을 해서 다른 후보들이 발끈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여론에? 당연히 영향을 줄 요인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언행의 실수들이 결국에는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과연 근데 이게 준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가? 이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지금 계속 더 씌워주고 있다. 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불안한 후보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일일일 망언이다. 계속해서 쏟아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출렁이진 않는다 지지율. 그렇죠. 일단 신입생이라면 좀 참신하게 기존에 있던 뭐 구태라든지 잘못된 방식을 지적하면서 나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신입생의 뭐 자세인데 또 정치에 대한 신선함을 또 기대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이래저래 지금 기존 당원들의 정서를 거슬리는 또 이제 홍준표, 유승민 뭐 이분들 그 말 듣고 가만히 계실 분들이 그렇죠. 아니죠. 예. 바로 이제 그 역공으로 나왔는데 왜 그런 말씀인데 전 저도 발언 맥락 앞뒤로 봐도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아직 익숙하지 않다. 아직 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는 누가 우리 당의 후보 같은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당 같은 후보 여기에 좀 표가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뭐 지지율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만 네. 지금 고발 사주권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건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윤우진, 윤대진 형제 사건도 역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네. 있고 또 장모 사건은 법원 판단이 대기하고 있고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후보한테는 없는 악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파고는 넘을 수 있을까? 그거 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요인이고 오늘 그 속보로 나왔었던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 저기 그 문제 있었잖아요. 징계 관련한 거 이런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잔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당히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여론의 흐름이 오늘 이번 주 조사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영향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선거의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 예. 화약고의 문은 반도 안 열렸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그 내부 경선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의 보수층, 오피니언 리더층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링에 올라가도 되냐. 그전에 월등히 이제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산, 반문정서라든지 보수층의 어떤 그런 것 좀 풀어줄 수 있는 그 신선함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많이 희석된 상태에서 오히려 검증된 홍준표가 또 심상치 않구나 단순한 바람이 아닌가 했을 때 지금 크로스가 사실 여론조사에서 났거든요. 예. 이게 당원들 층에서 안 났을 텐데 그 지금 흐름도 지금 최근 1, 2주의 흐름을 봤을 때 그 조짐도 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경선은 5대 5,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 비율인데 지금 여론조사 문항이 적합도 대신 경쟁력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큰 영향 없을 거예요. 일단 대신 네. 이제 방식에서 경쟁력을 문다면 내 후보 중에서 누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가상 대결로 보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상 대결을 간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각 후보 간 최종값 점수 환산에서 변별력이 없거든요. 예. 왜냐 기본적으로 물론 뭐 아까 4인 대결에서도 이렇게 변별력이 있었지만 그래 된다라면 윤홍 대 차이에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어요. 아마 그렇다면 홍준표 안은 4명 중에서 다음 이재명 후보에 맞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하고 4명을 로테이션 불러주는 방식인데 여기서 또 역선택 조항을 또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문제도 지금 내관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역선택 문항은 도입하지 않는 걸로 초기엔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합도 경쟁력은 확실히 좀 영향력이 있는 저 질문으로 우리 민주당 할 때도 늘 거론이 됐던 건데 그 경쟁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양자로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할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양자를 선호하는 거로 나타나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 쪽은 이제 사지선다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나온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은 이것도 과연 꼭 그렇게 갈 것인지는 좀 조금 내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아까 언급한 경제 회복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 MBN과 매일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고요. 지난달 23, 24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